자, 그러면 오늘 예고해드린 오건영 부부장님과의 만남 이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만나는 오건영 부부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출근길이죠? 네. 자, 오늘은 위안화 얘기를 좀 해볼까 했는데, 그 전에, 예? 네. 각국 중앙은행들이 요즘에 환경 같은 것도 많이 다루나 봐요? 아, 예. 기후변화. 지난주에도 파월 예. 의장이 거기 관련된 코멘트 그러니까요. 했었죠. 예. 그게 아마 그냥 지금 아마 질문 주신 의도는 왜 그러냐, 이제 이런 질문이신 것 같아요. 기후까지 이제. 예, 저도 이제 처음에는 그 접했을 때, 예, 오지랖, 이제 이런 느낌을 좀 받긴 했거든요. 왜 이제 페드가 나서가지고 왜 이제 기후까지 건드리냐,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었는데요. 근데 지금 보면은 그걸 담당하는 그 팀이 어디냐면은 라일 브레이너드라고요. 금융 안정 쪽을, 그러니까 파이낸셜 스테빌리티죠. 그러니까 금융 안정 쪽을 좀 보는 이제 그런 파트에서 좀 담당을 좀 하고 그 있어요. 연준 이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왜 그걸 하고 있는지, 왜 페드가 이걸 그렇게 신경을 쓰고 있는지, 그 얘기를 좀 먼저 간단하게 좀 하고 말씀드려볼게요. 그다음에 자네 델런 얘기하게 하죠. 아, 예. 아, 옐런 그 코멘트. 예. 이게 이제 저도 이게 쓰면서, 이게 좀 쓰면서 해도 되나요? 예. 이게 이제 그 예전에도 한번 이제 비슷하게는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한번 옛날로 돌아가 보는 거죠. 한번 제가 오늘이 언제냐면은 2020년 한 1월 말이라고 한번 가정을 하는 거죠. 2020년 이제 1월 말에 저희가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지금 하는 겁니다. 방송을 하는 건데, 제가 이제 나와서 뭐라고 하는, 이때 이제 코로나 전이잖아요. 코로나 사태 전이었는데, 제가 나와서 이제 방송을 하는 거죠. 이제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이제 내년에 이제 조만간 거대한 일이 벌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모두가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시대가 열릴 것이고, 마스크를 구하려고 약국 앞에 모두 줄을 설 것이고, 그로 인해서 주가가 50%가 폭락할 것이고, 연준이 무제한 양적완화를 하면서 주가가 80% 폭등할 것이다. 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막 여기서 하는 거죠. 코로나 사태 이전에. 네. 그럼 이제 아마 이제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아, 저 사람을 왜 불렀을까? 이런 식이 될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제 작년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이 한꺼번에 쫙 펼쳐진 겁니다.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시면 작년에 이제 코로나 사태라는 게 이제 되게 컸는데, 코로나 사태라는 게 어떤 걸 만들어내게 되냐면 경제를 스톱을 시켜버리는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경제 활동 자체가 중단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경제 활동이 중단이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 경제 활동이 중단됐을 때 산속에 들어가서 고사리를 캐먹으면 살 수가 있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누군가 빚쟁이들이 쫓아가서 때리면 죽어요.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라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은 더큰게그 옆에 아, debt이라는 게 붙어 있는 게 부채. 문제입니다. 예, 부채가 너무 거대하게 많은 지금의 환경 하에서 코로나라는 사태가 터졌기 때문에 부채로 인한 위기가 펼쳐지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작년에 그러면은 이 코로나 사태 때 가장 큰 활약을 한 사람들이 네. 누구냐라고 하면 이제 모두들 다 백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작년 3, 4월에는 그 주가 급락했었을 때 다들 어디만 보셨냐면 페드만 보셨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페드가 어떻게 해줄까 이제 이걸 많이 봤는데, 그때 저도 이제 방송하면서 이제 질문 받았던 것 중에 그 질문이 있었어요. 뭐냐면 페드가 참 우습다. 페드가 바이러스도 치료하니, 이제 이 질문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사실 파월 의장이 이제 백신 연구한다는 얘기는 우리 못 들어봤잖아요. 이게 굉장히 생소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오지랖이죠. 페드가 바이러스까지 나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네. 할수 있는 부분이 있죠. 뭐냐면 지금 이걸 써놨었잖아요. 네. 앞에 보신 코로나하고 넷이라는 걸 써놨잖아요. 얘는 페드가 건드릴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근데 어떤 영역을 건드릴 수 있냐면 넷은 건드릴 수가 있죠. 페드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죠. 이렇게 네. 보면 됩니다. 정상적인 경제가 돌아가고 있는데, 예. 정상적인 경제가 돌아갈 때 여기 딱 누가 들어오는 거냐면은 코로나라는 사태가 딱 들어오면서 블랙아웃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코로나가 지나갈 때까지, 정상 경제도 돌아올 때까지 이걸 갖다가 견뎌줘야 되거든요. 이 견뎌줘야 될때 누가 이걸 도와주게 되냐면 페드가 도와준 거고요. 페드가 도와주면서 했던 게 뭐냐면, 무제한 양적완화라는 걸 하면서 돈을 풀어줬고, 제로금리라는 걸 도입을 하면서 금리를 바닥에 붙여줬고, 아까 전에도 이제 얘기 간단하게 하시더라고요. 그 회사채 매입 같은 것들, 프로그램들 써가지고 시장을 안정시켜줬고, 이제 이러한 역할들을 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 떠나서, 이제 작년 얘기를 왜 해드렸냐면, 우리가 여기 이제 코로나하고 넷이 들어왔기 때문에 코로나 사태도 페드가 무언가 정리를 해줬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이 앞에 코로나를 싹 지우잖아요. 그러면 경제를 스톱시킬 수 있는 어떤 이슈든지 이 앞에다 갖다 댈 수가 있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클레머티가 될 수 있는 거죠. 기후변화로 인한 대재앙 같은 걸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05년도에 허리케인 카트리나라는 게 있었어요. 네네. 와, 이 뉴올리언스를 쓸어버렸죠. 그리고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12년도에는 허리케인 샌디라는 게 있었거든요. 샌디. 와, 이것도 뉴욕에서는 상당히 커졌습니다. 네. 그리고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17년도 9월 달이었을 거예요. 네. 허리케인 하비라는 게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17년도에 3월, 6월, 12월 페드가 금리를 인상했거든요. 근데 9월엔 금리 인상을 못해요. 요게 영향을 조금 줬습니다. 물론 이제 그때 다른 이슈도 있긴 했는데 요게 영향을 준 적도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 클레머티라는 것 자체가 지금처럼 부채가 많은 환경에서 펼쳐졌었을 땐 이 코로나처럼 무제한 양쪽 하나 만들어낼 수 있고 제로금리 만들어낼 수 있고 이런 엄청난 사건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페드에서도 경고를 하는 게 뭐냐면은 이런 사건들이 발생했었을 때 과연 이 부채 문제로 인해서 예. 은행들이 어떻게 스트레스를 받을지 이제 그거 이제 생각해 보고 예.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만 말씀드리면 은행 시스템이라는 게 좀 묘한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사람들이 이제 예금을 갖다가 은행으로 모으게 되죠. 은행으로 모으면 은행은 뭘 해주면 이걸 가지고 대출을 해주게 돼요. 그죠? 근데 대출을 해줬을 때 여기서 이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대출이 여러 산업 섹터에 대출을 해줬잖아요. 네. 근데 카트리나로 인해 가지고 뉴올리언스가 박살이 납니다. 아니면 특정 섹터가 박살이 나면서 은행이 손실을 입어요. 그럼 은행은 대출을 더 이상 못 해주게 되죠. 그러면은 돈이 돌아야 되는데 다른 쪽으로 돈이 못 가는 문제가 생기면서요. 그렇죠. 실물 경제 전체가 뒤흔들어져 버리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네. 은행 시스템이라는 걸 건드려서. 그래서 아까 그 뭐 브레이너드 이제 말씀드리면서 금융 안전 이런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그분이 은행 쪽을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여러 가지 클레머티가 찾아왔을 때 그런 기후변화로 인한 큰 위기가 찾아왔었을 때는 이 은행이 어떻게 견딜지를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이제 단순히 페드가 기후변화도 신경 쓴다.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부채가 너무 많다라는 환경이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건 코로나라는 단어 앞에 어떤 단어든지 붙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부채가 많기 때문에 살얼음판을 갖는 것처럼 작은 이슈에도 시장 전체가 뒤흔들릴 수 있다. 네.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한번 자연재해가 왔을 경우에도 부채가 거의 없거나 뭐 튼실하면 네네. 연준이 움직일 것까지는 없는데 네네. 지금은 그런 상태가 아니죠. 예. 역사적으로 부채가 가장 많을 네, 때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준이 어떻게 할 거냐가 궁금했는데 요즘에 연준에선 얘기를 잘 안 하고 네. 전직 연준 자넷 옐런이 달달이 얘기를 하네. 지난달에도 얘기하더니 이번 달 또 얘기했어요. 예. 어떻게 봐야 돼요? 여러 가지 저도 뭐 보도들을 좀 해드리긴 했는데 네네. 자꾸 군부를 뗀다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네네. 군부를 네? 떼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이제 구두 경고를 계속해서 좀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중앙은행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을 좀 하나 생각을 해볼 예. 필요가 있는데 코로나 사태라는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무슨 얘기, 이제 그 학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거대한 어니콜라이저다라는 표현을 써요. 네. 어니콜라이저라는 게 뭐냐면 빈부격차를 크게 만들어 놓는 불평등. 그런 악재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K리커버리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네. 이제 그 다시 보시면 K리커버리? 네, 그거는 K리포도 뭐 이런 거 관계없는 네. 거죠? 그런 건 아니고 K자라는 거죠 네. 그냥 단지. 네, 그렇죠. 이제 크게 떨어진 다음에 회복을 수 하는데 많아서, 양쪽으로 이제 나눠진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죠. 네, 네. 그래서 보시면 양쪽으로 나눠질 때 대표적으로 이제 금융시장이라든지 이 금융자산을 갖고 있는 부자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네. 뜨겁죠. 네. 그리고 저 중국도 며칠 전에 이제 통계 자료 나왔는데 소매 판매가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근데 중국의 서민들의 소매 판매는 별로 안 좋은데 금융자산을 갖고 있는 그런 부자들은 명품에 대한 소비가 굉장히 많이 그렇죠. 늘어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 금융자산이 뜨겁고 최근에 반도체를 비롯해가지고 공급 사이드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물가가 과열되는 느낌이 좀 나는 거죠. 네. 이쪽 사이드를 바라보면 당장이라도 금리 인상을 해야 돼요. 이건 이쪽 사이드만 바라보면 무조건 금리 인상을 해야 네.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양극화라는 게 참 어려운 거죠. 이게 비슷한 것도 아니고 한쪽에 몰려 있는 게 아니라 양쪽으로 극단을 가져가게 된 문제가 되는 게 대표적인 게 이제 실물 경제고 이게 이제 서민 계층이 되는 케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파월 의장이 이제 워싱턴 DC에 있는 페드 거기에 출근을 할 때 항상 이제 보는 쪽이 이제 그 주변에 있는 노숙자들을 그렇게 많이 본대요. 그 자전거 타고 다니는데요. 예. 그래서 그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을 굉장히 한참 동안 바라보고 고민을 한다고 합니다. 예. 이게 뭐냐면 이 실물 경제에서 여전히 700만 명의 실업이 있어요. 여전히 700만 명의 실업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 달에도 어떻게 발표가 됐냐면 50만 명 취업이 늘었거든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는 게 그러면 한 15개월 정도면 이거 메우겠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이제 완전 고용이라고 해서 그 20년도 1월 달에요. 반세기 최저 실업률이라고 했어요. 50년 내 실업률이 제일 낮았고 완전 고용 상태다라고 했거든요. 그때 대비해서 지금 700만 명이 모자란 거예요. 근데 2020년도 그 완전 고용 상태에서도 물가가 오르질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실물 경제만 바라보잖아요. 실물 경제에서 여전히 이렇게 취업자 수가 적다는 거, 실업자가 많다는 건요. 네. 여길 보면은 금리를 인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양극화돼 있잖아요. 이걸 딱 바라보면서 이제 결정을 내리셔야죠. 금리를 인상하면 여기에는 맞지만 여기는 죽어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금리를 인상할 수도 없고 인상하지 않을 수도 없고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겁니다. 네. 이런 상황이 되면은요. 금리를 인상했다 내려볼까? 이러면 안 되죠. 이건 테스트를 해보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되면은요. 보통 많이 하는 게 뭐냐면 페드에서는 두두 개입을 하면서 립서비스. 네, 립서비스를 하면서 경고를 합니다. 되게 그럴싸하게 경고를 해주면서 겁을 계속해서 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나와서 이제 무슨 말씀 드렸냐면 서머스라는 사람이 했었던 조언에 대해서 세 가지 조언을 이제 해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첫 번째 조언이 뭐냐면 페드라든지 재무부라든지 다들 뭐라고 하냐면 이번 물가 상승은 일시적이야. 아니 나도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니까 그러지 마라. 인플레이션의 파수꾼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경고를 계속해라. 인플레이션 올 수 있다라고 얘기해라. 그렇죠. 그런 얘기하면서 우리 이거 당연히 걱정한다라고 얘기를 해라. 이게 첫 번째 조언이었고 네. 두 번째는 돈 퍼줄 때 경기부양책을 써줄 때 이거 한 번에 주지 말고 나눠서 줘라. 4조 달러 준다고 하지 말고 이거 나눠줘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9월 달에 이제 더 이상 실업급여 더 이상 연장하지 마라.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해줘요. 저는 지금 그 옐런 재무장관이 충실히 따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네요. 이번에 코멘트 나온 게 뭐냐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4천억 달러만큼의 재정부양책은 매년 나갈 겁니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4조가 아니라 4천억. 4조가 아니라 4천억이죠. 그러니까 4조를 10년에 나눠줄게요라는 얘기를 하니까 이제 나눠서 줘라라는 말을 충실히 따르고 있는 거죠. 지난번에 오건영 부부장이 그렇죠.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해서 경고 메시지를 서머스 얘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던지고 있죠. 수시로 그래서 경고 메시지를 던지면서 네. 겁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겁을 주는 걸 보면 그냥 이렇게 시장이 말만 하면 잘 안 믿잖아요. 헐리우드 액션도 필요하고 약간 좀 이렇게 싱숭생숭하게 만드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아, 이거 회사채 파는 거구나. 그렇죠. 그래서 아무 그래서 의미도 없는데 사실은. 갑자기 되게 생뚱맞은데 사람들이 되게 불편하게 만드는 게 있죠. 그래서 지난주에 보면은 회사채 매각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이게 140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참 머리 잘 썼다라고 생각한 게 시장이 거의 충격 안 주죠. 근데 시장이 찜찜하잖아요, 뭔가. 어? 이런 느낌을 주는 게 왜냐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회사채 140억 달러 갖고 있잖아요. 네. 이게 원래는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원래 정리하는 방법은 회사채가 만기가 짧아요. 2, 3년짜리밖에 안 돼요. 만기 상환이네. 아니, 5년 이내에 있는 애들이에요. 그러면 만기까지 놔두면 되거든요. 상환 만기까지 놔두면 그냥 끝나요. 사실상 이 회사채가. 근데 지금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얘를 갖다가 중간에 매각을 해가지고 연내에 정리를 해버리겠다고 하는 거죠. 그럼 시장에서는 무슨 의도지? 이제 이런 고민을 하게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어떤 케이스를 말씀드릴 수 있냐면 최근에 보면은 이거 테이퍼링 얘기 있잖아요. 테이퍼링 할까 말까 이 얘기가 아니라 요즘 되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이게 양적 완화를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면 월 1200억 달러씩 주고 있습니다. 네. 1200억 달러씩 줄 때 어떻게 주냐면 800억 달러만큼은 국채를 사주고 있고요. 400억 달러만큼은 이제 MBS라고 해서 모기지 채권을 사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논의를 할 때 이 1200억 달러를 줄일까 말까 고민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요즘 나오는 얘기는 이렇게 합니다. 국채 얘는 놔두자. 얘는 문제가 안 된다. 얘가 문제다라고 해요. MBS. 왜냐하면 모기지 채권을 사면서 주택시장의 대출금리를 낮추게 되니까 주택가격이 너무 많이 뛰는 거 아니냐. 그 인플레이션이. 그렇죠. 이거 먼저 건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전문가들도 쫄게 됩니다. 어? 진짜? 고민 제대로 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생각하고 속도 빠르게 가는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싱숭생숭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겁을 네.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릴 게 뭐냐면 세 번째로 이번에 이제 그 6월 달 FOMC가 이제 조만간 있잖아요. 네. 요번에 이 IOER 하고요. IOER 금리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영레포 금리라는 게 있어요.
역내포 금리 이걸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오늘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요 두 가지 금리를 갖다 이번에 아마 인상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딱 지금 표면적으로 들으면 다른 거 안 들리고 금리 인상이라는 말로 들리잖아요. 네. 사실 이거 할 때 페드가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전에 올렸어야 되거든요. 근데 못 올렸던 게 뭐냐면 금리 인상이라는 말로 들으면 긴축으로 받아들일까 봐 시장에 설마. 네. 이게 굉장히 무서웠던 거죠. 그러니까 그 우리 옛날 속담 보면 그 오얏나무 밑에서 뭐 이렇게 뭐 갓 고쳐 쓰지 말고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 하는 게 너무너무 두려웠던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분위기에서는 겁도 한번 주고 싱숭생숭하게 만들려면은 이런 것들 한번 이벤트 준비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마 이제 구두 경고 내지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시장을 싱숭생숭하게 만드는 그런 이벤트들을 이제 다채롭게 준비하게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걸 하면 또 도하 미국 언론이나 한국 언론에서도 막 긴축의 공포가 밀려온다 막 이렇게 또 써내잖아. 네,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확대 시장이 되면서 스스로를 이제 겁을 주게 되는 거죠. 네. 네. 그걸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네. 3프로 TV 보시는 분들, 특별히 오건영 부부장의 요 해석을 그 듣는 분들은 조금 다른 생각을 좀 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옐런 재무부 장관이 이제 구두 개입을 이렇게 옐런이 하지 이걸. 파울 그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하고 이게 그 여기도 전관 예우야? 그 전관 예우도 있고요. 네. 뭐냐면 일단은 물가 상승이 일시적이다라는 데 참전을 한 사람이 옐런하고 파월 두 명이 동시에 참전을 했어요. 그리고 옐런 재무장관이 좀 더 세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서머스가 얘기했던 건 옐런한테 이제 조언을 해줬던 거고요. 옐런은 이제 그 말을 좀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월 회장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게 이럴 때는 시장을 좀 혼란스럽게 할 필요가 있어요. 아, 일부러.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12명의 위원이 있으면 위원 중에 한 절반 정도는 괜찮다. 또 절반 정도 아 위험하다 하면서 이제 저 MBS 매각이라도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굉장히 혼란을 많이 주게 되겠죠. 네. 아마 이번 달 FOMC부터 논의는 시작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8월이나 아마 9월 정도에는 아마 선언에 대한 고민이 이제 본격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중국 주식이 좀 올라가잖아요. 네. 바닥 찍고 좀 어쩔 때 보면 가게 오를 때도 있고 그런데 네네. 위안화 환율이 워낙 강하죠. 네, 위안화 절상 기조가 그래서 이제 있죠. 미국에서 오히려 야 위안화 너무 강한 거 아니니 뭐 이렇게 얘기할 그것도 참 오랜만에 생뚱맞은 얘기 아니에요? 옛날 위안화 약하다고 뭐라고 했었던 기억이 많은데 그죠? 네. 예, 그래서 이게 달러 우리 원 달러 환율에도 영향을 주는 것 같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위안화 환율 얘기를 좀 해보죠. 그러니까 그 위안화 환율이 이제 저도 잠깐만요. 그러면 이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릴 게 이게 조금 내용이 좀 복잡하긴 한데 네. 하나하나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위안화가 최근에 이제 절상이 좀 많이 됐지 않습니까? 네. 최근에 조금 꺾이긴 했는데 위안화가 이제 절상이 되는 이유에 그렇죠. 대해서 좀 먼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쓰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러시죠. 그러니까 위안화가 절상이 된다는 건 위안화 절상의 원인은 첫 번째는 이제 대외적인 원인에서 좀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대외적인 원인으로 첫 번째를 보면은 첫 번째는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케이스죠. 미국 케이스를 보시면 미국이 이제 두 가지인데요. 환율을 볼 때 제일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성장하고 금리를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연초만 해도 이제 백신 나오면서 미국 성장이 어마어마하게 강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4월달, 5월달 고용지표를 보니까 성장이 생각보다 세지는 않네. 이제 이런 네. 생각들은 좀 들어요. 그러면 기대했던 것보다는 성장이 약하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금리도 엄청나게 오를 거라고 생각을 했고 지난 3월 말에는 얼마까지 갔냐면 1.77%까지 갔거든요. 거의 1.8 갔죠. 그렇죠. 근데 오늘 보니까 1.57%예요. 네. 금리가 오히려 내려왔죠. 4월달에 물가 서프라이즈 나오고 뭐 5월달에도 물가 계속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 금리가 오히려 내려왔죠. 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개가 다 꼬리를 말아버린 겁니다. 그러면 꼬리를 말았다는 걸 보면서 이제 이걸 좀 해석을 좀 해보면 특정 국가에서 성장이 세잖아요. 네. 그럼 그 성장의 과실을 따먹기 위해 가지고 그 나라로 들어가서 투자를 하고 싶어져요. 그럼 미국의 성장이 강하다는 얘기는 자국의 통화를 팔고 달러를 사서 미국에 투자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장이 세면은 통화 가치가 올라가요. 그 나라의 통화 가치가. 그다음에 금리가 높으면 당연히 이자를 더 많이 주니까 그 통화의 매력이 높아지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성장이 세고 금리가 셀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한 3, 4월 정도에 달러가 강세로 도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다시 이제 성장도 기대만큼은 아니네. 그죠? 그다음에 금리도 기대만큼은 아니네. 요것 때문에 꼬리를 살짝 마는 모습들. 그래서 달러 약세가 나타나기 이제 시작을 했다. 이게 이제 첫 번째로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이번 주에 아마 판가름이 좀 날 텐데 22가 이제 유럽 중앙은행입니다. 유럽 쪽에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번 주에
20위에서 테이퍼링이라고 말하긴 그런데 이제 그 제 생각에 시간 없으니까 그 20위에서 PPP라는 걸 하고 양적완화라는 걸 하고 양적완화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속도 조절을 좀 해야 된다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테이퍼링이네. 네, 그렇죠. 이제 근데 이제 테이퍼링은 그 시간 괜찮죠? 이게 좀 구분을 좀 해드리면 테이퍼링은 지금 페드는 네. 월 1,200억 달러씩 정액제로 줘요. 정액으로 쏴주거든요. 그래서 이거 주는 걸 1,100 이렇게 줄이는 건 테이퍼링이 맞거든요. 근데 이제 20위는 어떻게 하냐면 1조 8천억 유로라고 해가지고 풀을 만들어요. 이 풀이 있어요. 이만큼 사줄지 안 사줄지는 몰라요. 이 풀에서 필요한 만큼 사줄게 이러거든요. 근데 지난 3월 달에 보면 아까 전에 금리 많이 뛰었다고 했잖아요. 미국도. 독일도 마찬가지로 금리 많이 뛰었는데 이때 좀 많이 샀어요. 사는 속도를 갖다 확 올렸습니다. 3월 달에. 금리가 막 올라오니까 사는 속도를 막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 때문에 속도가 많이 올라가니까 유럽이 경기가 아직 안 좋은데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거 부담스럽다 해가지고요. 이때 이제 매입 속도를 확 늘렸었던 네.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경기도 정상화되고 했으니까 이거 매입 속도를 다시 늦춰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사는 걸 줄이는 건 아니고 속도를 조절한다는 점에서 그래서 테이퍼링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그래서 그냥 속도 조절이라고 쓸게요. 오해를 살 수 있으니까. 예, 속도 조절이다. 이제 요 속도 조절에 대한 이슈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면은 유로화를 막 풀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푸는 속도를 줄이게 되죠. 그럼 유로화 공급이 막 늘어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늘어나잖아요. 네. 그럼 얘는 무슨 요인이 되냐면 유로 강세 요인이 됩니다. 네. 이게 환율을 볼 때 되게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요즘처럼 저성장 기조가 펼쳐지잖아요. 네. 저성장 하에서는요. 이게 환율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파이가 하나 있습니다. 파이가 하나 있는데 이걸 갖다가 네 나라가 나눠 먹는다고 해볼게요. 예. 뭐 미국, 유럽, 뭐 중국, 그다음 뭐 여기 뭐죠 이머징 뭐 신흥국 이렇게 이제 나눠 먹는다라고 할 때 옛날 같으면 이 파이 자체가 계속 커지니까 그럼 매년 더 먹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성장이면 파이가 안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더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남의 걸 뺏어 먹어야죠. 네. 남의 걸 뺏어먹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기술의 엣지를 살리면 돼요. 못 따라올 정도의 엄청난 걸 만들어내면 되거든요. 근데 기술의 엣지를 만들어내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죠. 네. 그래서 이건 쉽지 않은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그럼 뭘 만들어내냐면 가격을 싸게 만들면 되죠. 그래서 자국의 통화 가치를 낮춰가지고 수출을 많이 하려고 해요. 그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 이제 전문용어로 환율전쟁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저성장 국면이 아직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모든 나라가 자국의 통화 가치를 낮춰가지고 수출을 막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 혼자서 나 위안화 강세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중국 수출은 정말 되게 위험해질 수 있죠. 그렇죠. 근데 20위가 속도 조절해가지고 유로 강세를 만들어주면 네. 아무래도 중국도 위안화 강세를 만들어낼 때 부담이 덜하죠. 왜냐하면 저하고 같이 가니까 뺏기지 않을 수출 시장은 크게 뺏기지 그래요? 않을 것 같으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대외적인 면에서 봤었을 때는 위안화 강세를 만들어낼 요인이 충분하다. 이제 미국하고 유럽의 상황을 봤을 때 그럼 이제 대외적인 케이스를 봤으니까 대내적인 케이스도 이제 보실 필요가 있죠. 대내적인 케이스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중국의 수출이 굉장히 좋았다는 겁니다. 물론 최근에 꺾이긴 했는데 지난 연초만 해도 그리고 작년 말만 해도요. 전 세계에서 코로나에서 제일 빠르게 돌아선 게 중국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제조업 경기가 제일 좋았고 그럼 전 세계에 제품을 갖다 수출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나라가 중국 하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수출이 굉장히 좋았었겠죠. 수출이 좋다는 거는 달러 벌이가 많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달러의 공급이 늘어나니까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위안화 가치가 뛰는 문제가 그렇죠. 생기죠. 그래서 여기서 때문에도 수출이 좋았다는 것도 위안화 강세를 지지하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중국의 스탠스입니다. 저게 중요하죠. 예, 중국의 이제 당국의 스탠스인데, 요거 저기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요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어느 나라나 성장은 두 가지로 할 수 있어요. 내수로 성장할 수 있고, 그 수출로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로 성장을 할 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미국 같은 경우 내수 성장이 강한 편이고, 이제 중국이라든지 신흥국 같은 경우 수출로 성장하죠. 자체 시장이 크지가 않으니까 수출로 성장하는 면이 강한데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내수하고 수출 중에서 어디를 키울까를 생각을 해보는 거죠. 네. 근데 중국에서 작년에 뭐라고 하냐면 이 무역 전쟁을 겪으면서 홍역을 치렀잖아요. 이거 수출로만 성장하려니까 너무 위험하다. 내수. 저쪽에서 어떤 정책을 쓸지 모르니까
무역전쟁 하면 트럼프 같은 사람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거죠. 그래서 내수의 방점을 찍자라고 해가지고 내수 경기를 갖다 살려보자라고 생각을 해요. 네. 내수 성장을 가져갑니다. 근데 자 내수하고 수출 중에서 내수의 방점을 찍었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물가가 뜁니다. 물가가 뜨면 내수 소비가 어떻게 될까요? 위축이 그렇죠. 되겠죠. 자 그래서 물가 잡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네. 물가 잡는 방법 첫 번째는요. 금리를 끌어올려가지고 물가를 죽여버리면 됩니다. 그렇죠. 확 눌러버리면 돼요.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통화를 절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입 물가가 낮아지면서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죠. 그렇죠.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을 안 하고요. 싱가포르 달러 통화 절상을 해가지고 물가를 잡아요. 그래서 독특한 나라 중에 하나죠. 이거 중요한 게 아니고. 자, 그래서 보시면 네. 내수하고 수출이 있는데 물가가 올라오면 내수를 때려치지 않습니까? 네. 물가 잡는 방법은 위안화를 절상을 하거나 아니면은 금리를 인상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금리를 인상하면 누가 울까요? 물가 잡는다고 금리 인상하면 내수하고 수출 중에. 당연히 내수가 때려맞겠죠. 서민 경제가 때려맞을 거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내수의 방점을 찍으면 물가 잡을 때 금리를 잘 안 써요. 그럼 뭘 쓸까요? 위안화 절상을 하면. 수입 물가가 낮아지니까 내수에는 오히려 더 큰 혜택을 줄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대신에 누가 올까요? 수출이 오는 거죠. 수출이 오는 거죠. 근데 이제 어디가 더 이쁘니? 지금 어디에 방점을 찍었니?라고 보시면은 위안화 절상을 통해 가지고 물가를 잡으면서 내수를 지원할 것이다라는 게 중국의 스탠스 아니냐라고 해석이 된 적이 있어요. 네, 한 3주 전쯤에. 그래서 뭐라고까지 표현을 했냐면 원자재 가격이 많이 뛰었잖아요. 네. 원자재 가격이 많이 뛰니까 이게 물가 상승을 만들고 이게 내수 경제를 위협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위안화 절상을 받아들여 가지고 원자재를 잡으면 돼요라는 얘기를 중국 인민은행 내부에서도 나왔었던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중국 스탠스가 내수의 방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하면은 위안화의 절상을 지지하는 거 아니냐 당국에서도 네. 이런 얘기까지 나온 거죠. 이 네 가지가 네. 위안화 절상을 만든 가장 큰 요인이고요. 네.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네. 이거는 뭐 저도 항상 확인을 하는 건 아닌데 이건 네. 이제 뭐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심정적으로만 이제 증거는 없지만 이게 미중 무역회담 같은 거 하잖아요. 네. 네. 미중 정상회담이나 미중 무역회담이나 아니면 이제 그런 거 있어요. 뭐냐면 환율 보고서 같은 거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전에 위안화 강세되죠. 예, 일시적으로 강세가 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러냐? 또 그러진 않은데 이게 되게 민감한 때에는 또 위안화 절상이 나오는 경우들이 심심치 않게 있어요. 이게 그래서 증거는 아닌데 그냥 그럴 수도 있다. 이런 것들도 네. 같이 감안해보자 해서 즉 적지는 않고 그렇게 코멘트를 좀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위안화 강세를 만들어낸 요인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 중국 쪽에서는 수출업체보다는 약간 내수업체 쪽이 조금 더 좋을 가능성이 높겠군요. 이제 이 그림으로 위안화 절상이라는 걸 보면은 결국에는 내수 쪽을 키울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네. 이제 아무래도 좀 많이 네네. 높여주게 되겠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네 가지 정도가 이제 위안화 절상에 대한 요인을 말씀드린 거고, 네. 제가 저기 몇 분까지 가능하죠? 50분? 네, 50분이요. 그러면. 지금까지 절상된 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네. 이게 지금까지 앞으로 어떻게 되냐가 이제 또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이 요인들이 어떻게 바뀌어 나가느냐에 따라서 위안화의 움직임이 이제 좀 바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보면은 위안화 절상 기조가 한 번 정도는 좀 꺾여질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위안화 강세가 숨 고르기에 들어갈 것 같다. 그러니까 달러가 잠시 이제 돌아설 것 같다라고 이제 네.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첫 번째 여기 안 써놓은 거 맨 끝에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이제 미중 무역회담은 끝나겠죠. 미중 정상회담 같은 건 이제 끝나겠죠. 이건 이제 뭐 종료가 되니까 큰 이슈는 아닐 것 같고 네. 일단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위쪽부터 좀 말씀드리면 미국에서 이제 성장금리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옐런 얘기 같은 것도 이런 거죠.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한 번 정도는 금리를 띄울 수가 있어요. 예, 이런 것들이 한 번 정도는 시장에 긴장감을 주면서 달러 강세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 쪽에서도 이게 완전히 굳어진 거다라고 보면 네.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성장과 물가라는 게 한 번 정도는 또 피크를 좀 찍으면서 끌어올리는 면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 생각에는 첫 번째 미국 요인은 좀 많이 완화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20위가 중요하거든요. 네. 20위가 이제 이번 주 목요일이에요. 이번 주 목요일날 이제 이거 발표를 하는데 속도 조절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전에 제가 이게 속도 조절하는 이유가 처음에 이제 이게 3월 달에 사들이는 속도를 갖다가 높였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때 사들일 때 속도를 높였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뭐라고 했냐면 금리가 너무 빠르게 올라오니까 독일이나 프랑스나 금리가 빠르게 올라오니까 속도를 높여가지고 금리를 좀 죽여주려고 했어요. 네. 더 많이 사들이면서 국채를. 근데 이제 좀 괜찮아지니까 이제 이거 속도를 낮춰야 될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금리가 그때보다 더 빠르게 오르고 있어요.
독일이라든지 유럽 쪽의 금리가. 네네. 그래서 이거 속도 조절이 이번에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네. 유럽 혼자서 이거 그 속도 조절 들어가잖아요. 유로와 강세 나오겠죠. 유로와 강세가 나오겠죠. 그렇겠죠. 그럼 네. 유럽 같은 경우도 수출에서 타격을 받게 됩니다. 유럽이 수출이 네. 하긴 뭐 자동차 독일 쪽 같은 경우는 수출이죠. 거의 그죠. 네,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도 이번에 속도 조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슈가 아마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요. 네. 그러면 이제 C하고 D로 가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C를 보면 이제 수출이 늘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제가 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수출이 빠르게 꺾이고 있어요. 중국 수출이. 네.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도 백신 때문에 정상화되고 있죠. 그럼 이쪽에서도 다른 나라들의 제조업 경기가 빠르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럼 중국이 혼자서 제조업에서 그 꿀빨던 시절이 점점 지나가게 되겠죠. 그러네. 그래서 중국의 수출이 최근에 조금 빠르게 줄어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수출이 좋다고 하고 그다음에 유로화도 강세로 갈 것 같으니까 중국 당국의 스탠스도 현재 상황을 딱 바라봤었을 때는 유로화도 강세로 갈 것 같고 수출도 잘 되니까 수출보다는 내수의 방점을 찍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위안화 절상 조금 해도 되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위의 조건들이 만약에 바뀌게 되면 네. 중국 당국도 수출이 너무 빠르게 주저앉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경계감을 그렇죠. 가져가게 되겠죠. 예. 그럼 이렇게 되면은 위안화 절상 가져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위안화 절상에 대해서 속도 조절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좋을 때는 가는데 그러지 않으면 못 가요. 그래서 네. 최근에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중국에서 위안화가 너무 빠르게 절상이 되면 수출까지 주저앉아 버릴 것 같잖아요. 조건이 바뀌어서. 네. 그래서 요즘 나오는 얘기를 하나 좀 해드리면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게 외환보유고를 늘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외환보유고가 뭐냐면 중국으로 수출을 해가지고 중국이 수출을 해가지고 달러가 막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시중에 달러 공급이 늘어나게 돼요. 그럼 달러 공급이 늘어나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위안화가 절상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이 실물 경제에 이제 돈이 풀리기 전에 달러화가 풀리기 전에 중국 인민은행 중앙은행이 나서가지고 달러를 확 사들여요. 네. 확 사들인 다음에 사면서 위안화를 풀어버립니다. 다시 이제 이렇게 달러가 네. 100달러가 이렇게 공급이 되면 달러 공급이 늘어나니까 달러가 약세가 될 거잖아요. 중국에 100달러가 딱 들어오면 100달러 홀딱 사버려요. 중국 인민은행이. 근데 이걸 갖다 외환보유고 탁 그냥 쳐넣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실물경제에 달러가 안 들어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외환보유고를 이렇게 늘리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외환보유고는 이게 대외적으로 다 공시를 해야 되거든요. 대외적으로 공시를 해야 되니까 뭐라고 하냐면 외환보유고가 확 늘어나면은 미국이라든지 다른 나라에서 너네 환율 조작했지 이렇게 들어와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이게 중국에서는 가능한 얘기예요. 네. 중국에서는 뭐냐면 시중 은행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이게 중앙은행이 사니까 이거 걸린다. 아, 니네가 해라? 니네가 사라. 네. 근데 한국 같은 데서는 이게 통하진 않죠. 네. 그래서 저희 시중은행들이 중국에 있는 시중은행들이 달러를 네. 엄청나게 사들여요. 그러면 달러가 들어올 때마다 시중은행들이 다 빨아들이는 거죠. 인민은행이 중앙은행이 아니라. 그럼 달러가 부족해지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방어를 하는데 그렇죠.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럼 은행들이 달러를 갖고 있잖아요. 은행들이 달러를 갖다가 샀다 팔았다 하면서 장난을 치는 거죠.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은행들한테 너네 달러 지급준비금 인상할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은행이 달러를 원래 100달러 갖고 있으면 네? 이 중에 5달러만큼은 중앙은행에다 묶어놔야 돼요. 근데 이거 갖다 이제 7달러 묶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은행이 달러를 돌릴 수 있는 여력이 그만큼 네. 줄어들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의 외화 지급준비금 인상했다라는 얘기가 지난주에 나오거든요. 위안화 강세 정책입니다. 달러 공급을 줄여가지고 위안화 강세를 갖다가 지금 조절하려는 네네. 그런 정책이 있고 세 번째는 QDII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그냥 달러를 해외로 이제 보내버리는 정책이거든요. 이거는 그냥 제 생각에 나중에 또 기회 되면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중국 당국이 스탠스가 바뀌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네. 그 스탠스 바뀐 게 위안화 절상 스탠스가 또 한번 꺾이게 될 것 같아요. 중국 네. 당국에서도. 그래서 이제 정리를 잠깐 해드리면 네 가지 요인에 의해서 위안화 강세를 말씀드렸습니다. 미국 요인, 그다음에 유럽 요인, 그다음에 중국의 수출, 그다음에 네. 중국 당국의 스탠스죠. 근데 거꾸로 뒤집으면 중국 당국의 스탠스는 오히려 너무 빠른 위안화 절상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다. 이런 정책들을 봤을 때 중국의 수출은 다른 나라의 제조업이 올라오는 게 이슈가 된다. 네. 근데 22 같은 경우는 이번에 속도 조절 그렇게 빠르게 못할 것 같다.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테이퍼링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될 것 같다라는 점을 보면 위안화가 여태까지 왔었던 그런 빠른 강세가 한 번 정도는 좀 속도 조절은 들어가게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달러 좀 살까요? 네. 달러는 달러 너무 약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시장이
테이퍼링으로만 달러를 테이퍼링만 보면서 달러를 사는 것보다는 테이퍼링 때문에 시장이 크게 흔들릴 거라고 생각하면은 달러 쪽에 자금이 일시적으로 쏠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네, 그런 면들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약간의 시나리오가 되게 크게 흔들릴 것이다라고 감안하고 들어간다면은 달러를 매입하는 것들도 미안하, 숏 달러 롱. 네, 그건 이제 제가 헤지펀드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달러 네. 사고 위안화 파는 게 어떨까? 오늘 준비한 게 조금 더 있는데 반도 못했네. 예. 네. 뭐 아침이 이제 아침이 되게 힘들죠. 힘들어요. 저녁이야, 시간이 너무 짧아요. 말도 빨라지고. 오부부장은 저녁 스타일이다. 저녁에 저녁에 한번 보시세요. 아까 보니까 지하철에 어떤 분이 있었냐. 앞에 뒤에 다 이거 보고 있어요. 이렇게. 아 지하철에서 아까 못 봤어. 아 이건 진짜 보셔야 돼. 왜냐면 출근길에. 예, 이게 또 다음 주에 한번 또 오십시오. 다음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AS 하러 보겠습니다. 네. AS 하러 오겠습니다. 네. 네. 자, 뭐 해야 돼 더. 영내포 얘기도 해야 되고. 아 예, 영내포 그거 말씀드려야 돼요, 진짜. 네. 어떻게 대표님 한 번 더 모셔도 되겠죠? 아니 그거는 뭐 알아서 합니까? 아니 그건 저희가 얼마든지 예, 우리 오건영 부부장님은 또 프리패스가 있으니까요. 다음 주에 저희가 날 잡을게요. 네. 저, 저녁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녁으로. 네, 저녁으로. 저녁으로 쭉. 자 그리고. 오건영 부부장님 예. 예, 너무 아쉽다 이런 분들은 또 다른 방법이 또 있지 않습니까? 자세히 네. 보고 싶은 분들 예. 네, 오건영 부부장님 어딨어요? 여기 있네요. 여기. 네, 부의 시나리오 책도 있으니까요. 여기 보니까 애니메이션도 많이 들어가 있고 이해하기 쉽게 네. 이 그림도 잘 됐더라. 네. 자, 하여튼 여러분 뭐 모든 책을 다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필요하신 책을 한번 그냥 보시라고 저희는 이제 전해드리는 거고 네. 여러분 예를 들면 난 매매 기술 쪽이 필요하다 그러면 박병창 부장님 책 보시면 되고 아니면 좀 찬찬히 하나하나 좀 공부해가면서 기초를 좀 쌓겠다는 분들은 우리 오건영 부부장님 책 같은 거 보시면 특히나 뭐 아, 오늘 올 여름에는 이 책이야. 아 결정하셨어요? 응 결정했어. 감사합니다. 네, 자, 오건영 부부장님의 부의 시나리오도 저희 지금 서점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아침 시간 급하게 컴팩트하게 좀 해주신 우리 신한은행의 오건영 부부장님. 아, 매번 감탄합니다. 오늘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제 염승환 부장 만나러 가겠습니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